자율주행 차량의 두 번째 강좌입니다. 이 강의는 대략 한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 공부를 마치고 나면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아름답고 멋지고 귀여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됩니다. 이 수업을 마치더라도 대충 우리가 이 수업 두 번째 강좌를 마치는 것은 이제 교통 게임에서 모형 자동차로서 이제 자율주행 경기를 진행하는 게임이 있죠. 거기 이게 부분 자율주행, 완전 자율주행 등등의 게임이잖아요. 이 게임에서 이런 우리가 모형 자동차 이 녀석들 얘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왼쪽에 보이는 이 녀석이나 오른쪽에 보이는 이 녀석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구글이나 이런 스탠퍼드의 자율주행 자동차보다 현재 성능이 떨어지진 않습니다. 기본적인 원리나 어떤 동작 뭐 메커니즘은 완전히 동일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만큼 상용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. 도로에 내보낼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.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진전될 겁니다. 근데 이 수업은 이전 과정이 있죠. 이번 이 수업은 두 번째 수업 이거잖아요. 무인 자율주행 교통체계잖아요. 이 수업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래서 Introduction to AI 대략 300개 가까운 에피소드들이 있죠. 여기에 지금 196개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300개 있을 겁니다. 이 300개의 에피소드들을 다 학습했다고 가정하고 그에 연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혹시 우연찮게 이 강의에 접하게 되신 분들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 1차 있잖아요. Introduction to AI 얘기를 다 보셔야 됩니다. 사전 지식이 있다 그러면 쉽게 다 보실 수 있을 거고 2-3일이면 다 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AI가 처음이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한 두 달 정도 걸릴 분량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재밌는 과정입니다. 수업을 마치고 잠깐만 콘테스트가 있죠? 컴피티션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자, 이거잖아요.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해서 이런 녀석들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. 만들어서 이런 경기를 하는 거죠. 세미나. 물론 트랙은 이제 제주도에 준비가 됩니다. 제주도에 준비가 된 트랙에서 각자가 규칙과 어떤 다양한 룰에 따라 가지고 하여튼 게임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